스파이시 샵스 모드 멤버십 카드 쥐 검은 별 탐욕의 손 타격 2장 수비 2장 제거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체 스파이시가 뭘까? 스파이시 포션 3개 혼돈 상점을 빨리 가봐야겠죠? 저기 상점 가겠습니다. 상점 수액 필요할 땐 멀리 가있죠? 헐 안 흘려보내기 유물을 찾아냅니다. 약분 박치기 천둥 아야 에야 헐 도둑놈 돈을 뜯는다 무감각 미라손 없었으면 안 넣었을 건데 미라손이 있으니까 이거 최대 체력 그레밀린이야? 개 무섭네. 아니 쥐가 두 마리 어포 찍찍 거대한 발톱 라가블린이네 포션 빨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가블린 중첩 안 될걸요 앗 앗 오로록 드림캐쳐 연사 진화 보스가 슬라임이죠 무얼의 시계 과연 스파이시가 뭘까? 뭐야 이거 리셔플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구나 상점이 강화되는 모드네 와우 상점이 매콤해진다 와 강섬 싸다 이도류 강섬 닷 펜 가 담배 마렵다 강섬 돌리 월척
강타를 먼저 쓰고 못 깨운 게 아쉽네. 담김병 텅스텐 보스가 슬라임이니까 진화를 놓는 진화시켜줘. 테이라 탐손 시간 제한 있는 거 까먹고 있었네. 돈 내놔. 돈 돈 돈 타락 한계 돌파 사신 타락각임 저열 룬큐브 아 이거 애매한데 왕 포션 성나꺼 세점을 하나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맵이 좀 이상하네. 여기로 갈까? 역시 타락 요번 또번 병불 아니 죽었어. 돈 뜯어야 되는데. 돈 주고 주고. 진화 쓸데없이 더블로 들어왔네. 탐욕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때리고 있냐. 아 잘못 눌렀어요. 그냥 할까? 아 잠깐만 생성된 타락이었네.
빨리 가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제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 아. 서순. 서순하는 이유. 생각할 시간이 없다. 두 장 제거 찬스. 점토. 펜촉. 왕포션. 왕포션 효과 잘려있어서 안 보인다. 이거는 뭐가 붙어있는 거지? 똑같은데? 아, 방어도가 더 붙었구나. 신기. 신기 방기. 이까 터접색은. 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노상복.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된다. 경로.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수비. 바리케이드가 나오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바리케이드 어디 가냐? 전등. 물음표 카드. 리펀드 뭐야? 에너지를 돌려줍니다. 대신 비용이 비싼. 맞나? 오호. 9급 상승. 바리케이드 없으면 방어도 못 쌓겠는데. 수리검. 아, 얘는 언제 잡냐? 빨리 죽어. 시간 없어.
난관. 타락을 안 쓰는 조합도 있어야 돼. 심장 생각하네. 몸박. 아 이런. 아 부적 샀지. 실수로 눌렀는데. 얼거내골. 아씨 순살. 아 왜 나왔어 너. 가 그냥. 기사 결국에 타락 없이도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리 죽어 빨리. 시간 없어. 비켜. 길방 노노. 길. 지금 미션 실패하게 생겼는데. 그깟 탐손이. 현실 탐손 써야지. 아씨, 탐포 하나도 못했네. 5분밖에 안 남았어. 사면 저주 붙은 것도 있네. 두 배 카드 뭐야? 한 번이라도 써보자. 아 지금 스파이시로 나온 거 한 번도 안 써봤잖아. 한 번이라도 써보자. 야, 이것도 써보자. 이 포션은 두 번 사용됩니다. 내가 도박꾼 두 번 써서 뭐하냐. 아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아니 모드로 나온 거 한 번 써보자. 아니 나 한 번도 안 써봤네. 근데 나 쓰레기같이 나왔어. 그래서 안 썼지.
몸풀기는 그냥 좋기만 한 건가? 저거는 영 코스트에만 붙는 건가 보네. 옵션이. 절힘 강력 조개화석 백년 퍼즐. 아니 조개화석 백년 퍼즐은 뭐 어쩌냐고 씨. 연소래기 연소 태우자 그냥. 쓸 거야. 진화도 진화는 썼네. 타락은 애껴야 되지. 근데 난 기로 잡을 거. 대용량이네. 두 번 맞을 수 있는. 와 10필 가능. 돈 스파이시 샵스 모드 상점이 매콤해집니다. 성공. 아 그래 너무 강하지 않았나. 아이고 미션 성공. 쿨도그 백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콤 상점. 그러면은 잘 못 봤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자. 뭐뭐가 있지? 상점은 근데 보는 콘솔이 없지 않나? 명령어가 파이트도 아닐 거 아니야. 이벤트에 없나? 상점 보는 법 없나? 키를 올려야지 뭐. 샀을 때 저주를 주지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랑 기본 공격력이 50% 세지는 건가? 기본 능력치 올라가는 거. 기본 방어도 올라가는 거. 리펀드 쓰면 에너지 돌려받는 거. 이거는 1코스트 카드에만 들어가나보네. 1코 카드가 2코 카드가 되는 대신에 쓰면 돌려받아. 근데 이런거 0코스트만 들면
돌려받으니까 개이득이겠네. 불뿜기 두 배. 사보자. 이것도. 얘네들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 와, 그냥 플러스네. 16댐 불뿜기 쓰냐? 육방어 능숙도 쓸 수 있다. 내 다음 상선. 아, 죽어 빨리. 상자한테 길 올칠 뻔. 뭐야 이거? 깎아주지만 뭔지 모름. 얼알. 랜덤 박스. 보존. 보존도 붙여서 팔고 선천도 붙여서 파네. 큰 물약은 두 번 마실 수 있어요. 선천혈류 어디다 쓰냐? 물약 그냥 두 모금임. 한 번 먹고 또 먹을 수 있음. 가차. 비단병. 가차는 만값이네요. 영코 소멸. 영코 소멸 이런 것도 괜찮겠다. 좋네 이것도. 리셔플. 드로우 파일 뽑을 카드 더미 메뉴에 넣습니다. 요정도 모두다. 이제 뭐 궁금한 거 없죠? 안녕. 좀 더 볼까? 이제 다 본 거 같은데? 더 봐도 뭐 없을 거 같아. 평범한 슬덧에 지쳤다면 상점 모드 써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제거 두 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멸 제거도 있네? 소멸 없는 붕대감기 쓰냐? 당근 빠따죠. 알 있을 때 붙으니까 강화된 거에 두 배 붙네요. 알이랑 상성 미쳤네. 제거 두 배. 와, 과일 주스 두 번 마실 수 있다. 성낙겁 효과 엄청 좋아지겠다. 리펀드. 연막탄 더블. 상점에 유물 6개 있는 것도 괜찮네. 일단 끝.